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통합당 소속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당선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까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데 불리한 정치 지형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되는데요. 결국은 소통과 정치력이 해답이겠죠.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천안시장부터 충남도지사, 국회의원 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천안시의회 역시 25명 가운데 과반을 넘는 16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치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통합당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통합당 소속 박 시장이 당선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부터 30개 읍면동을 순방하는 강행군에 들어가 쏟아지는 수건 사업을 모두 청취해 주민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과 만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넓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충남지사와 만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과도 자리를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시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소임을 다할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시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에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의회와 대립 구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천안 정치권에서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 박 시장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